혼날까봐 겁나? 누가 선생님한테 혼날까봐 겁난데? 그냥 내가 네 가방 들고 싶어서 그런다, 들고 싶어서. 영택이 오니? 어머, 네가 우리 영택이 가방 들어줬구나. 고마워. 안녕하세요. 그래, 우리 친구 이름이 뭐야? 문서구요. 그래, 고마워. 우리 집에 가서 뭐 좀 먹고 갈래? 아이스크림도 있는데. 괜찮아요. 안녕히 계세요. 그래. 잘 가. 이렇게 나의 가방 들어주는 쫄병 생활은 시작되었다. 아우, 짜증나. 3대 빵으로 지다니, 그게 말이 되냐? 서구 너만 있었어도 우리가 이기는 건데. 그런 얘기하면 뭐해. 어차피 난 방과후에 축구하긴 틀렸어. 아니, 목발 짚고 가방 이렇게 메면 될 것 같은데. 영택이 가방을 꼭 네가 들어줘야 되는 거냐? 몰라. 야, 문서고 뭐해? 얼른 가서 영택이 도와줘. 내가 왜? 왜냐니? 네가 영태 쫄병이잖아. 뭐해? 빨리 도와줘. 너는 자꾸 쫄병쫄병 할래? 가방 들어주는 것도 짜증나는데 약 올리고 있어, 진짜. 그렇게 짜증나면 내 가방 들지 말라니까? 내가 들겠다고 했잖아. 아니야, 그게 아니라. 됐어. 야, 너 아직 꽂혔냐? 아니지? 지우랑 예나가 약 올려서. 아, 진짜 걔는 왜 그러냐. 야, 우리 떡볶이 먹고 가자. 떡볶이? 좋지. 서구야, 너도 갈 거지? 그래, 영택이 가방은 떡볶이 먹고 나서 갖다 주면 되잖아. 어. 야, 내가 네 가방 갖고서. 됐다니까. 내가 들고 가겠다고. 됐다잖아. 빨리 가자. 아이, 떡볶이 국물을 먹은. 아, 맛있겠다. 현수, 주말에 축구교실 다니잖아? 서구는 축구교실 안 다녀도 다섯 번씩 다녀온다. 그치, 서구야? 글쎄. 우리 튀김도 좀 먹을까? 그래? 무슨 튀김 시킬까? 어? 난 배불러서 그만 먹을래. 나 먼저 간다. 야, 야, 서구야! 가방 줘. 뭐야, 내놔. 싫어. 선생님이 나한테 부탁했으니까 이 학년 끝날 때까지 내가 들 거야. 그래, 나 선생님 무서워한다. 나 선생님 엄청 무서워한다. 왜? 야, 문서구. 왜 또? 너 입에 떡볶이 국물 묻었다? 알거든? 국장이야. 국장? 생장입니다. 그 생긴 건 멀쩡한데 어쩌다 저리 됐을까? 에이, 저런 자식은 없는 게 낫지. 평생 부모한테 짐이야, 짐. 에이.
집안에 저런 자식이 있는 것도 전생에 업이 많아서 그런 게. 아이 시끄러운 녀석아, 뭐 깡통 빵빵 차고 그려? 축구 연습하는데요? 이 시끄러우세요? 아이 저 녀석이 정말. 뭐해? 가자. 영태가, 우리 이번 생일엔 패밀리 레스토랑 갈까? 좋아. 아, 그리고 이번엔 네 친구들도 좀 부르자. 엄마, 네 친구들도 좀 보고 싶어. 어때? 싫어.